세춤이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오늘? 응. 왜 왔어요? 오늘은 예린이 크리스마스 선물 살 거예요. 이미 혼자서 오정이와 땡그리 그리고 예예의 선물까지 이미 사버린 연지씨. 아마 저렴한 옷이나 장난감 아닐까 싶다. 그래도 예예만큼은 조금 괜찮은 선물 신발이라도 사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에어스타. 예예는 슬리퍼도 없지만 제대로 된 샌들도 없는 상태. 연지 씨의 삼촌 집에 살고 있다 보니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열악해서 신발도 사실 오래 가지 못하는 상황. 와, 엘사다. 에이, 빵이시다, 빵이시다. 그게 뭐냐? 잭까니도 신발 사야 되는데. No? 아, 싫어요? 와, 아, 싫어요? 예예가 사는 환경이 3일만 신발 신으면 걸레가 되는 곳. 디자인은 아쉽더라도 조금 튼튼한 걸 사주고 싶다. 바이바이. 비싸요? 1599. 비싸도 좀 튼튼하면 되는데. 한국 같았으면 운동화를 사줬겠지만 비가 자주 오고 여름밖에 없는 필리핀에선 샌들이 더 실용적인 신발. 버켄스탁 짝퉁인데도 왜 이렇게 비싼지. Just buy that one 해. That one. 어. Just choose something very durable and then something dark color. Because so many dust and then easy become dirty ba. 신발 신고 싶어요? 아이고, 바닥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아. 자기 거 사는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가는 새초미. 아, 코리안 있어? 봐봐, 코리안이라고 이거? 이것도 요 아메리카노 코리안. 나이 피나요. 바비는 아메리칸이지. 안 돼. 와, 그거 뭐야?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와, 아이스크림 좋아요? 새 엘사네요. 아니야, 안나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오호, 오호. 버렸잖아. 버렸잖아. 시도 새도 모르게 바꿔 들고 있는 잭까니. 와, 맞아, 슈퍼블루 까니.
this one. Ice cream. Dala lang, brato lang. 가격이 싸건 비싸건 그냥 크기만 하면 되는 잭까니 효녀가 따로 없다. 착한 일 많이 했네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알겠죠? 크리스마스 때 살게 사줄게, 알겠죠? 자, 눈 감아보세요. Close your eyes. 없어. 없어. 이거 갖고 놀아요. 새초미 건 다음에 사줄게, 알겠죠? 착한 일 더 많이 하면 사줄게, 알겠죠? 아니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청소 안 해도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사줄게, 알겠죠?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 새초미 착하다. 치카치카 잘하면 사줄게요, 알겠죠? 치카치카? 캔디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연지 씨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 예예의 신발.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 포장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 정성 들여서 쌀 수는 없겠다. 아, 다 그래. 포장지가 안 좋네. 오늘도 연장 탓을 하는 피나이 아빠. 예예. 좋았어. 그다음에 체크하니. 예. 와우. I did it. You did it. 두 옷장이. 와우, 잘 쌌어요. 잘했어요. Good job. 잘했다고 말해야지 계속 산다. 와, 예예는 선물이 두 개네요. 3.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예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예예를 위한 선물이 세 개. You should buy gift for me, Baba. Doesn't know Baba. You buy. 시간이 없어. You should give me time 해야 돼요. My birthday 나 봐. You put in the study room. You put many balloons inside. There's a cake. And then you surprise me, ba. Where are we going, guys? Where are we going? Sure. And then, I go naked. Yeah. I'm dancing. That's the happiness 에요. 이분도 small thing. Wrapping separate. That's better.
잘했네요. 와, 이쁘다. 1년 중 필리핀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 크리스마스 날 가족과 함께 선물을 나누는 것. 어때요, 연지 씨? 해피했나요? 네, 너무 행복해요. I'm so sleepy.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해럴드를 위한 또 다른 선물. 놀라운 건 안에 돈이 있다는 것. 와우. 그냥 줘도 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포장까지 해본다. 도대체 선물을 몇 개를 싸야 하는 건지. 얼마 전 있었던 새초미 유치원의 크리스마스 파티. 그때도 선물을 준비했고,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게다가 이웃집끼리도 많이 또를 한다고 한다. 선물을 다 산 줄 알았는데 내일 또 가서 뭔가를 사야 하는 상황.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집의 선물까지 다 챙겨야 한다. 돈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졸리다고 할 때는 언제고, 뭔가 또 까서 먹고 있는 연지씨. 마치 남자의 생간을 훔쳐먹는 구미호 같다. 미호씨! 미호씨! What? 구미호씨! 너무 감사합니다. 미쳤나 보다. 네, 왜 저러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필리핀 사람들이 1년 벌었던 것의 절반 이상을 쓴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니다. 없는 돈이라도 대출받아서 선물을 사야 하는 상황. 그게 바로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이 아픈데 왜 먹었어요? Go to dentist first나 하세요. 진짜. 어? 와, 선물 많이 썼다. 연지 씨와 같이 산 선물. 나왔다. 이거 나카 스낵 데 from Philippines. 아코 나코 스낵 데리 from Korea. 구독자분이 보내준 선물로 먹방을 하고 앉아 있다. 페이스북 생중계. 보는 사람은 세 명. This one ba. We bring up, we bring down that one. 그래. 새초미야 책가니까 다 열겠지. 잘 자세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슬립 하세요. 사랑이 넘쳐. 풍성한 선물 상자들. 이번 크리스마스가 기대된다.